큰 인형, 작은 인형, 큰 인형. 이게 이제 샀을 때 분량 보면 좀 터졌던 거 샀는데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. 이 토끼가. 그래서 그냥 이거 샀는데 이제 오늘 꿰매주려고요. 바느질을 꿰매서. 요거는 그냥 풀어버릴까 했는데 다시 꿰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놔두고 요거면 잘도 될 것 같으니까 바느질 한번 해서 슉슉슉 금방 꿰매겠어. 꿰매면은 티가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완벽하게 꿰맸어. 노란실이라 티는 줄 알았는데 하얀실만큼 티가 보다가 안 나요. 이게 보면은 어떡하고 보면은 여기도 좀 터져있는데 여기도 신도 남아서 완벽하게 꿰매줄게. 금방이야 진짜. 플래시를 안 켜고서 바느질 했더니 여기를 못 봤네. 제가 묶음매도 없이 그냥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조금 끝을 남겨줍니다. 그리고 묶기 이제 끝에 실끝에 묶기 교체는 이렇게 하거든요.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넣어주고요. 그럼 여기 실이 딸려오잖아요. 여기 앞부분에서 바로 다시 바느질을 하면은 여기가 쫄려오면서 여기가 보다 좋아지죠? 얘네 그럼 굳이 묶을 필요가 없어요. 이런 방식으로 좀 바느질을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고 빨리빨리 바느질을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은근도 탄탄하게 할 수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되게 좀 탄탄하잖아요. 이 방법으로 한 거거든요. 매듭 없이. 근데도 이렇게 탄탄해요. 왜냐면 얘 비결이 뭐냐. 일단은 여기 실을 제가 혼자 바느질하면서 터득할 거라 보여본 적은 없어요. 누구한테 나만의 그 안에 실을 보면은 이렇게 꿰매고 남았을 때 아닙니다. 전 인도인이 아니에요. 끝까지 꿰매죠. 그리고 여기서 한번 빼낼 때 갑자기 바느질 강자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빼내갖고 한 바퀴 돌려서 실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갖고 빼주면 돼요. 이렇게 한 바퀴 그럼 이렇게 묶임이 되거든요. 묶음이 잘했죠? 이 실이 딱 조금 더 길면은 여기 잘라서 매듭을 넣으면 에이씨 한 손이라 잘 안 잘려. 남의 실을 한 바퀴 돌려서 묶어준 다음에 쭉 빼서 묶으면서 다시 잘라내면 돼요. 이렇게 설명해도 솔직히 시작해보는 게 더 빠르고 나가서 실밥 정리 좀 해줄게. 등 수술 완성 빼매줬어요. 이제 아프지만